영업인이 크로징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대답이 뭘까요? 바로 비싸요일 겁니다. 이럴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가치 집중입니다.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비싸다고 말하면 그것은 종종 고객의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과 기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. 또한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, 평가 또는 이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대안 제시입니다. 고객이 당신의 제품 구매를 주저하거나 가격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망설인다면 다른 대안을 제공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제품의 고급 버전을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기능이 더 적은 더 저렴한 버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혜택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비용 설명입니다. 투명하게 고객에게 비싼 이유를 설명하세요.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그대로 정직한 가격입니다 라고 말하고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재료비,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을 세분화하십시오. 이것은 고객이 투자에 대비해 받는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 번째는 불만 해결입니다. 고객이 특정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.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가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면 그들이 더 나은 거래를 찾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들이 더 나은 거래를 찾고 있다면 할인이나 특별 제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진정으로 가치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앞에 첫 번째 항목을 참조하세요. 다섯 번째는 후속 조치입니다. 대화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. 고객에게 추가 질문을 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. 망설이는 고객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나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가치 집중. 두 번째, 대안 제안. 세 번째, 불만 해결. 네 번째, 후속 조치입니다. 판매와 관련해서 항상 가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.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입증하고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고객은 당신이 제공하는 제품이 더 이상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.